사랑하는 아들딸, 오늘은 또 아빠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단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기로는 2등, 정말 재산이 15조가 넘는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좋지 않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단다.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행복이라는 게 돈의 가치가 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다.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이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하잖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그 자식들이 물려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연소 억만장자 1인당 1조가 넘는 돈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뉴스가 떴단다. 그래서 아빠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행복은 뭐 강요하려는 건 아니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행복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란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학생들이 재산을 1조 넘게 물려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아빠는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었어.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물려받는 재산에 초점을 맞춘 걸 보고 좀 놀랬지. 진심이니? 라고 물었었어. 그랬더니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아빠는 좀 충격을 받았단다. 혹시 너희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 행복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참 많이 얘기하지. 이거는 세뇌가 아니야. 이건 교육이야. 언제부터 사람들은 뭐 가스라이팅, 세뇌 이런 얘기를 한다?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면 인간은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서 안 좋게 쓰기 마련이야. 근데 아빠가 너희를 세뇌시킬 이유는 없겠지. 행복이라는 건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물질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려고 누웠을 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것,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충만해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아빠는 믿어. 물론 아빠가 잘 사냐고 묻는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수업을 많이 날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이미 뇌가 많이 굳어서 온 친구들은 고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수업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더 많이 찍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 진심만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이라는 거는 강요나 집착은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해피가, 우리 집 강아지인 해피가 아빠를 참 좋아하지. 너희들은 해피가 아빠를 잘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아빠는 해피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아빠는 믿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해피가 니들 마음을 몰라준다고 속상해하거나 또 때로는 뭐 곁에 두려고 하잖아. 그러면 더 멀어질 것 같아. 이 이야기가 너희들 마음속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빠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단다. 먼 훗날 아빠는 이 지구란 별을 떠나겠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그때도 이 유튜브 영상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가끔 또는 우연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영상을 보고 아, 이 말이 옳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해. 또 더불어서 또 좋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한 번 더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자극적인 것은 결코 좋지 않아. 몇 사람이 보든 몇 명이 보든 나는 너희 둘이 이 영상을 보고 느꼈으며 그걸로도 만족한단다.